온갖 십성인데, 일단 우리가 한 주 쉬었죠, 추석 때문에. 한 주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카토 금수에 대해서. 이게, 모카토 금수는, 이해해야 되는 글자예요. 공부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잖아요. 우리 그 수능시험을 봐도 그렇고, 학창시절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공부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응용을 할 줄 알면 수능시험을 잘 보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생각하는 힘이 생기니까. 모행은 철저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주 일부분.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이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게 있으면 메모하고, 그걸 보면서 느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지 응용이 될 거 아니에요. 명이요, 경우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볼 때마다 새로운 사주예요. 똑같은 사주 절대 안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9년 동안 이렇게 임상을 했지만은 똑같은 사주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둘이 다르게 살더라고.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야지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오행이 그런 부분이 커요. 자, 뭐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오행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를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저번 주에. 근데 이제 머리 생각하다 이제 오행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머리는 뭐지? 이러면서. 머리가 오행이 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오?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잘하시면은, 네. 공부를. 아니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유, 둘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목이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뚫고 나오는 거. 뚫고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겠죠. 내가 무조건 나가야지. 치토스 뭐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이런 거. 의지를 얘기한다고요, 목은.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목이에요. 그리고 수직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나와서, 땅에서 뚫고 나와서, 여기 두개골을 뚫고 나와서, 아, 두개골이라고 하면 되지. 두피를 뚫고 나와서 나왔잖아요, 이게. 머리카락이. 목이라고요, 목. 근데 제 머리는 목이 아니에요. 목이면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데 얘는 커지더라고, 파마를 하니까. 예, 막 펜 이렇게 꾸미면 꽂히고, 곱슬인 사람들은 머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커져요, 이렇게. 더부룩해지고.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목일까? 네, 이거는 화예요. 화가 뭐라고 했어요? 퍼진다.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게 화예요. 우리 불을 보면 그렇잖아요. 온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가서 손 이러고 있잖아, 겨울에. 사방으로 퍼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화예요. 향수도 뭐예요? 화죠. 퍼지잖아요. 이렇게 착 뿌리면 싹 퍼지잖아요. 퍼지는 모든 것들은 화예요. 이 불빛도 화죠.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뭐 레이저처럼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러면 그건 이제 화가 아니라 목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토는 뭘까요? 토. 네. 토는, 자, 화가 어떤 형상이냐면 막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지잖아요. 토가 딱 개입이 되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100도를 유지한다 이러면 이제 그건 토가 개입이 된 거예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저장하고 묶어주는 역할. 퍼지는 기운을 잡아준다. 아까 그 운세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너무 안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쭉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잡아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끈 하나 매달아 가지고. 그게 토의 역할이에요, 토. 그래서 사주가 온통 토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88년생이라던가 뭐 58년 개띠, 뭐 내년에 태어난 무술년 개띠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토가 너무 많으면은 치우치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떤 거예요?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네들이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데 그 사이에 깨워가지고 누구 편도 못 드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내 편을 들어줘야지 좋잖아요, 친구들이. 토로만 이렇게 된 친구들은 편도 잘 안 들어줘요. 네. 중심을 지킨다고. 뚫고 퍼지는 걸 잡아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목이 이렇게 뚫고 나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막 가지가 하고 꽃이 피고 퍼지잖아요? 이걸 잡아준다고요. 가지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금은. 제가 머리를 잘라야겠다고 얘기를 하죠. 머리를 자르는 게 금목 아닐까요? 금. 퍼지게 잡아서 테두리를 만들어줘요.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네, 이거는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이고 자른다.
얘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면은 얘는 뚫고 나간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이에요, 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것도 다 금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초등학생 때 공부할 때 애들 이렇게 분단별로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분단별로 안 한 사람들도 있나? 조별로 이렇게 한 것도 있나? 분단별로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키 큰 사람이 제일 뒤에 있죠. 키 작은 사람이 제일 앞에 있고 이 금이 개입이 된 거예요. 구분한 거라고. 만약에 이게 키 큰 애가 제일 앞에 있고 키 작은 애가 뒤에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 그래서 아 저 정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금이에요. 효율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 예. 수는 뭘까요? 수 수는 퍼진 게 아니라 반대겠죠. 반대 강력하게 응축된 걸 얘기를 해요. 퍼지는 기운이 있으면 응축하는 기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대기 중에 습도가 있죠. 그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퍼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근데 제습기를 틀면은 싹 모여서 물이 돼요. 그게 수예요. 물이 된 상태. 응축하려고 하는 거. 모이는 거. 그래서 금하고 목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자,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열매라고 보자고요. 뭐 이렇게 꼭지 하나 달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주면 이게 애플이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이게 수예요. 이 안에 있는 핵이 핵이 수예요. 씨앗이 수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우리는 지금 화해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화해 상태인데 우리가 정자 난자로 이렇게 DNA 정보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수의 상태예요. 우리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유전 정보가 다 펼쳐진 거예요. 팔, 다리, 눈, 뇌, 코, 입 이런 것들로. 무슨 말인지 좀 어렵나 이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가 이제 막 커진 다음에 뚫고 나가죠? 이게 목이라고요. 뚫고 나가는 게.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바뀌죠? 여기는 화고 여기는 수. 여기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건 목.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테두리는 금이에요, 이거는.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거. 이 개념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은 사주 통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내 명에서 만약에 목이 많다 그러면 뭐겠어요? 뚫고 나가려는 힘이 많은 거죠. 뚫는다는 건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이거는 시작. 일을 벌리고 추진하고 시작하고. 목이 많으면 다 시작한다고. 어? 저거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다고. 여기에 만약에 목이 많은 사람이 왔다. 어? 사주 보임 있네? 재밌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뚫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오래 유지가 될까? 목이 많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팔자 중에서 목이 많으면은 나머지 글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목이 없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호기심은 뒷전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온 거에 더 커요.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내 인생이 궁금하니까. 자, 처음이라고요. 처음 뚫고 나간다고요. 처음. 처음 뚫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호기심이 많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처음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는 인간의 그 시기로 따지면 어느 시기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나? 예. 네. 이거 유아기잖아요. 유아기. 아기잖아요. 아기. 어린 시절. 처음 나왔으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거 뭐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냐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잖아. 모르니까. 알려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목이 없으면 사주 안에서. 이거 뭐야를 안 해요. 궁금한 게 없다고. 아, 진짜예요. 목이 없으면 애답지 못한 거예요. 애어른이라고 하죠? 아니, 애답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문제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정확하게 밟고 사고도 치고 이러면서 커야지 성인이 됐을 때 사고를 안 친다고. 목이 없는데 커서 모근이 오잖아요. 늦바람 드는 거예요. 늦바람. 아니 어릴 때 놀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잖아. 근데 몸이 다 큰 상태에서 놀 수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늦바람이라고 하죠. 갑자기 나이 40 먹고 클럽을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박수홍 팔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나이 40 먹고 클럽을 그렇게. 그게 진짜 어렸을 때나 가능한 건데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숨은 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목은 뚫고 나왔잖아요. 이 숨은 뭐예요? 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강 때 우리 음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인간은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이라는 육체. 육체는 보이죠. 보이고 형태가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 화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거기 이제 근목이 개입되면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게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가 이제 보이는 건데, 목이 있다는 건 내 정신에서 밖의 현실이라는 이 화로 뚫고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목이 있으면 그래서 순수한 게 내 정신과 현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뚫고 나온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고. 목 있는 사람들이 말도 잘 걸고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처음 했을 때 넌 몇 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반에서. 대학생 때 안 그렇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너는 어디 살아? 옆에 이렇게 처음 온 짝꿍이 있으면은 금방 친해져요. 일주일이면 다 친해진다고. 근데 대학생이 되면은 끝까지 안 친해지고 아싸로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목화금수의 단계라는 거예요. 목화금수의 단계. 화해 단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대학생 때 아싸라는 거는. 금이 너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린 시절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도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싸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심어주는 거는 씨앗을 심어주는 개념이 돼요. 이런 근본을 알려줬잖아요, 근본. 생물이 이렇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물이 솟아날 수 있는 그 바위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과 바위. 저는 그런 것들을 주고 있다고요. 솟아날 수 있게끔. 이 개념을 알면은 어떤 곳에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핸드폰 살 때 신도림하고 강변하고 저기 어디야, 고속터미널에 그 국제전자상가라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휴대폰의 성지가. 거기에서 어디를 가야 될까를 오행적으로 생각을 지금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응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다. 통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이 없는 사람들은 금이 있다라는 소리도 되죠. 금이 있다라는 건 차단했다는 거잖아. 껍데기가 두터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하고 화가 이렇게 분리가 정확하게 된 거라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무리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목은 내 정신이 밖으로 나가는 거고, 금은 화를 수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갈무리하는 거.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표현을 이렇게 나로 갈무리한다고. 굉장히 영악하고 정보가 많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저기 이렇게 경험해보고 다 안으로 승화시켰잖아요. 네,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흡수하고 있겠죠, 지금. 목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궁금한 걸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목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금이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냥 흡수만 하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화로 알려주기만 하는 거잖아. 내 정신으로 이렇게 갈무리 하려면 금이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핵심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한다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핵심만 강의하겠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머리 얘기했잖아, 지금. 근데 이거 쓸데없다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막 살아온 얘기도 하고, 그 스타 강사도 하는 거 보면은 재밌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에피소드 얘기 많이 하고. 공부할 때 그런 게 필요할까?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끼고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다고. 그 얘기 하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들은 것만 정리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이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항상 질문을 하고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돼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쪽으로 풀어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처음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알려주다 보면은 늘어요. 다시 생각이 된다고. 이게 안 알려주면 머리가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찌꺼기가 섞이고 막 이렇게 녹슬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목화금수의 대략적인 단계다. 뭐 화는 보여주는 거고 퍼지는 거니까, 목에 있는데 만약에 화가 없으면은 내 정신을 보여준 거예요? 못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뚫어는 남는데 못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해받기가 아주 다분하죠. 내 정신을 목으로 표현을 했는데 화를 못 봤다는 거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사주에 화가 있으면요 일단은 밝아요. 사람이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정확하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내 남자친구가 화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보인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얘가 하는 행동과 표정과 나를 사랑하는 표정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화와 금수는 있잖아요. 그 정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정신, 우리 사주는 정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정신, 모든 그 사실 운이라는 것도 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벌려야겠다, 회사 때려쳐야겠다, 못 다니겠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까? 내 정신이 만든 거라고요. 내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신과랑 이거랑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게 사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업으로 하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이렇게, 제가 엊그제인가 이렇게 20대 중반 여자애들 3명이서 저한테 사주를 봤어요. 봤는데 한 명은 딱 보니까 너무 애가 현실적으로 막 치우쳐져 있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 돈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 사주를 봤더니 사주에 화가 없는 거야. 겨울생인데. 그 추운 엄동설안에 태어났는데 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환경이 혹독해요. 걔 정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밝지가 않다고. 겉으로만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잘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얘는 정신적인 얘기를 내가 먼저 해야겠구나. 오행을 보고. 너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마디가. 네가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미도 있고 사주 보는 게 지금 이렇게 잘 웃지만은 너 혼자 있으면 끝없이 우울해지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이거 울려고 하는 거야 막. 너는 혼자 있으면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가 없다라는 건 목화가 없게 또 목도 없었어. 금이 또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화가 없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밝아지는 방법을 몰라요. 일단 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혼자 잘 놀아요. 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게임이든 뭐 컴퓨터든 뭐라든 하면서 혼자 잘 놀아요. 혼자 스스로 내 정신에 있는 이 우울한 걸 꺼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목이 있으면은, 화가 있으면은 꺼내서 발현이 된 거예요. 꺼내가지고 쓴 거라고. 내 정신을 목화가 있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 사람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너는 너를 웃겨주는 사람을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요 막 이래. 너무 좋아요. 정신이 나온다고요. 목화금수 오행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 팔자를 보면 대충 보이겠죠. 아, 내 정신이 이렇구나 이러고. 네. 목이 없는 내 사주가? 아, 내가 그런 애인가 보다. 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좋아하겠죠.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귀여운 사람. 네. 계산 안 하는 사람. 목이 없다라는 건 계산한다는 소리예요. 안과 밖이 다르니까. 목이 있는 사람들은 계산 안 해요. 아주 순수해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요. 화가 없으면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만들어져. 네. 몰라주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화가 없으면은 목화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할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이 표현하는 거라고요. 음양이잖아요. 음양. 내가 표현 안 하면 남이 표현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는 표현을 잘 못하고 여자를 봐도 이렇게 말을 못 걸어. 그러면 여자가 말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자 못 만나면 연애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은근히.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뭐에 힘을 빌어요? 막 어플, 아만다 같은 어플. 막 결혼정보업체 이런 거에 힘을 빌어서 막 하잖아. 네가 대신 이렇게 매칭해달라 그러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죠. 금의 시대로 더욱이 성장할 거예요. 금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그런 미팅하고 매칭하는 어플이나 모임이 엄청 크고 있어요. 이런 시대 흐름을 잘 꿰뚫어서 사업을 벌리면 되겠죠. 예, 금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테두리를 쳤으니까. 네가 내 정신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어. 경비가 지키고 있다고 머릿속에. 사주에 금이 없으면은 아무나 만나고 다니겠지. 예. 좋으면 그냥 만나요. 사람 잘 못 봐요. 금이 없는 사람들은. 근데 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겠다. 얘 정도는 내 정신에 들어올 수 있겠다. 사귈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걸 판단하고 앉아있다고요. 내 정신에 들어와야 되니까. 경비가 지키고 껍데기가 있다라는 거는 껍데기인데 사실 여기에 문이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에.
급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제 기준이겠죠. 네. 딱 열었는데 모임원이 아니야 이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뚫으면서 막 뻗어나가려고 한다면은 금은 그렇지 않아요. 금은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금인 사람들은 꼬시기가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은 목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뚫고 나간 거니까. 금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잖아.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약해요. 목에 비해서. 몰라 자기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뭐 얘 정도면 만나야지 이러고 말아요. 네. 차라리 그 수라도 있으면은 괜찮다고. 금생 수라도 되면은. 수화가 둘 다 없는 금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꼬시기도 힘들고 좋아하는 마음도 잘 안 생기고.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좋아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순수하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 제가 20살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7살짜리 20살 때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그 여동생한테 제가 오빠 잘생기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그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서 거짓말 못해. 그게 목이에요. 그게 목. 순수하다고. 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야지 얘가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얘 반응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기꾼도 되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고. 금이 없으면 사기 치다가 걸려요. 수는 응축만 시키죠. 이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사주가 온통 금생수로만 돼 있으면은 얘는 이거는 이제 밖에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나 자기만의 공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금으로 단절을 시키고 그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폐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목이 강한 사람이 뚫어줘야 돼. 네.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정신병으로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금생수가 되어 있으면. 정신병이라고 하기보다는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만 웃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정신은 거기랑 소통이 안 됐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막 회의감 느끼고 난 왜 태어났냐. 일단 나는 왜 태어났냐부터 시작을 해요. 사주에 목화가 없으면. 여기 목화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손 들어 봐봐요. 한번 목화 없는 사람. 네. 왜 안 들어요? 나는 왜 태어났냐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냐? 계절이 언제 태어났지? 봄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봄에 태어났으면은 진월인가 그러면은? 진월 맞네 그럼.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봄에 태어나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만약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나는 왜 태어났지부터 시작을 해요.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내 정신은 수의 상태로 이렇게 수라는 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DNA로 존재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으면 좀 말이 이상한가? 귀신이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은 있어요. 있어요? 확실히 막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저는 실제로 비행 케어도 하고 네. 보이지 않는 존재하고 커넥팅 네. 하는 것들 그런 거 하니까 네. 존재하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냥 존재했고 존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주를 배울 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수화를 얘기해도 화는 보이는 거고 수는 보이지 않는 거죠.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느낀다는 소리예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화가 있으면 보이니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연애를 할 때도 화의 시간인 태양이 떠있는 낮에는 뭐예요? 보고 만지고 이쁘다 해야 되죠? 같이 데이트하고 수의 시간인 밤에는 태양이 떠있지 않은 시간에는 느껴야지. 전화하면서 목소리 듣고 훅 가잖아요. 그냥 사주에서 수화를 보고 어떤 거에 가는지가 나와요. 화가 발달돼 있으면 생긴 거에 가는 거고 수가 발달돼 있으면 목소리에 가는 거예요. 이성균 좋아하는 사람 다 수가 필요한 사람들일걸? 네, 그 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고 이렇게 접촉이 되지만은 뭐 귀신이란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으니까
수의 존재니까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귀신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신 받은 사람들 있죠. 신점 보고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쪽 분야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보거든요. 경험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어렸을 땐 당연히 야 사주 그딴 거 뭐 생일을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제 그 소개글 보셨죠?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저는 무슨 생년월일로 그딴 게 결정되면은 너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당연히 귀신도 참 고생한다 제사 같은 거 할 때 산 사람한테나 잘하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 막 그걸 무시가 안 되니까 예, 잘하게 되더라고. 보이지 않는 조상들한테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게 수예요. 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금생수로만 돼 있습니다. 사주가 왜 태어났냐부터 시작한다고. 이런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왜 태어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를 탐구하다가 가요. 당연히 사주로도 많이 가요. 사주나 뭐 역학이나 주역이나 이런 운명학적인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거는 금생수가 또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 목화운에 그런 걸 느끼겠죠. 왜 태어났는지. 목이 있으면 일단 알겠죠. 아 이거구나. 내가 이래서 태어났구나. 저는 지금 알아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어렸을 때는 난 왜 태어났지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좀 이른 나이에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느껴지더라고. 뭔가 경험을 쌓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러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 네.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그 찾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오행을 이제 좀 파고들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목화가 발달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목화가 없으면 너무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충 짚은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인데 우리가 십성도 배웠죠. 자, 이 오행을 십성과 콜라보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아주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목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돼 있으면은 혹은 이게 뭐 목이 재성이라면 이게 관성이라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표현하는 이 식상이라는 모습이 오행별로 나타나겠죠. 아주 경우의 수가 많죠. 궁합 볼 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완벽해집니다. 얘가 이 남자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남자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가 이제 십성과 오행에서 다 나와요. 내가 뭐를 표현하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일간은 재성이 화잖아요. 화. 그럼 여자가 내가 이제 여자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돈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수일간이라는 것 자체가. 왜? 보여주는 거잖아요. 화가. 내가 너를 좋아해라는 걸 보여주려면 재성을 써야 되니까 뭐예요? 돈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수일간 남자는 돈 쓰지 않으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거야.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일간은 돈을 잘 쓰면은 여자가 많이 꼬여요. 반면에 토일간은 토일간은 보이는 게 인성이거든요. 화라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사상이나 교육 있죠. 가르쳐주고 내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철학적인 거 사상적인 거 막 그 어려운 얘기들 해주고 그냥 어려운 얘기가 머릿속에 많이 없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거 옛날에 한 1980년대 막 주저주저 설명하는 거 내가 아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저 남자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러고 화로 보여줬으니까 네. 그냥 난 너를 너무 좋아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깊은 언어로 그 오행별로 다 다른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몇 시간 했지? 1시간 좀 안 된 것 같은데.